자, 유튜브 채널 구독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김태윤 대표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태윤 대표님 그 계정으로 유튜브를 들어갑니다. 구글에서 구글 앱을 누르면 유튜브 아이콘이 있죠.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내 채널을 만드시면 내 채널 주소가 나오죠. 자, 내 계정을 누르시고 내 채널을 누르시면 내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. 내 채널 주소 끝에 보면 물음표가 있고 view as subscribe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채널이 만들어진 내 채널 주소입니다. 이 채널 주소를 전부를 내 채널 유도하려면 요 부분, 물음표에서 view as subscriber를, 자, 이거죠. 물음표 뒤에 view, 이게 내 채널 주소인데, 이걸로, 요, 물음표 뒤를 이걸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걸로 컨트롤 C 해서, 여기다가, 물음표 뒤에 view 요 부분을 바꿔줍니다. 바꿨어요. 그러면 엔터키를 누르면, 네, 채널 구독 확인, 김태윤을 구독하시겠습니까? 라고, 예,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제가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구독을 누르게끔 요청하는 이 주소 만드는 거를 해봤었습니다. 자, 물음표 뒤에 view로 되어 있는 부분을 view를 sub 이걸로 해서 바꿔보시라고 했던 거죠. 자, 이 부분이 이제 채널 구독 요청하는 주소인데 너무 기니까 이걸 좀 줄여봅시다 해서 비틀리를 소개했던 거죠. bit.ly. 네, 비틀리를 가서 비틀리에다가 새로운 주소를 넣는 겁니다. create 해서 이곳에다가 기다란 주소를 집어넣고 새로 만드시면 짧게 지금 만들어졌죠. 이 주소가 채널 요청하는 아까 기다란 주소를 대신하는 거예요. 카피를 누르시고 네, 이곳에다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입력을 해보시면 굉장히 짧아졌죠, 주소가. 자, 주소가 이렇게 길었던 게 이렇게 짧은 주소로 바뀌었어요. 짧은 주소로 바뀌었던 거를 비틀리에 가서 요 부분, 지금 31C572Y를 조금 짧게 해보자 했던 거죠. 짧게 KIMTTY3651. 네, 이렇게 내가 아는 주소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거였어요. 그죠? 네,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면 바뀌죠. KIMTY3651. 우리 김태윤 대표님의 그 유튜브 채널 주소를 요청하는 거예요. 자, 이걸 카피를 해보겠습니다. 카피를 해서 새로운 탭에다가 이곳에다가 입력하면 엔터. KIMTY3651. 네, 이걸로 입력을 하면 내 채널 구독 요청하는 똑같이 뜨죠. 채널 구독을 요청하는 주소가 생성이 된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이곳에 이 주소를 앞으로는 활용을 해서 이 주소를 친구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. 보내줘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클릭하고 들어와서 구독을 눌러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. 이해되셨습니까?